엄마 책 읽어주세요. 안녕 여러분. 오늘 꿈나라에서 만나볼 동화는 바로 빨간 부채, 파란 부채예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꿈나라로 떠나볼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노부부가 살았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매일매일 일을 하지 않으면 끼니를 굶을 정도로 가난했죠. 어느 더운 여름날, 할아버지는 산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덥다 더워. 조금만 쉬었다 일해야겠다. 할아버지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였어요. 풀숲 사이에 떨어져 있는 빨간 부채와 파란 부채를 발견했지요. 웬 부채가 여기 떨어져 있노? 마침 더운데 잘 됐다. 할아버지가 빨간 부채를 펼쳐 붙이기 시작하자 코가 쑥쑥 커져 방망이만큼 길어졌어요. 아이고, 이 코가 왜 이러는 거야? 할아버지는 너무 깜짝 놀란 나머지 반대손에 있던 파란 부채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길어졌던 코가 쑥쑥 줄어들었어요. 이거, 그냥 부채가 아니라 신통방통한 요술 부채로구먼. 할아버지는 요술 부채를 들고 서둘러 집으로 갔어요. 때마침 마당에서 일하고 있는 할머니를 본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놀래켜주고 싶었어요. 여기 숨어서 요렇게 빨간 부채를 붙이면, 응? 아이고, 이 코가 왜 이랴? 내 코, 내 코! 할머니는 갑자기 쑥쑥 길어지는 코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이쯤에서 다시 할머니 얼굴에 파란 부채를 붙이자 거짓말처럼 길어졌던 코가 쏙쏙 줄어들었어요. 응?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도깨비들의 장난인가? 아이고 무셔라. 갑자기 잔꾀가 생각난 할아버지는 기뻐했어요. 요거 잘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먼. 할아버지는 그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인 김영감 댁으로 갔어요. 아무도 모르게 살금살금 집 안으로 들어간 할아버지는 대청마루에 앉아 쉬고 있는 김영감 얼굴에 빨간 부채를 살랑살랑 붙였어요. 그러자 김영감의 코도 점점 길어졌어요. 아이고, 내 코가 왜 이러느냐. 그날로 김영감은 길어진 코 때문에 몸져 눕고 말았어요. 그 일이 있은 후 김영감은 자신의 코를 고쳐주는 사람에게는 재산의 반을 준다고 발표하였어요. 전국에서 유명하다는 의원들이며 무당, 심지어 스님도 기도를 드렸지만 김영감의 코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점점 김영감이 시름시름 앓아갈 때쯤이었어요. 영감님, 안에 계시오? 할아버지가
물바가지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네, 지금은 아무도 만나기 싫으니 나중에 다시 오시오. 김영감은 길어진 코가 부끄러워 이불을 눈 밑까지 끌어덮고 있었어요. 제 얘기를 들으면 생각이 달라지실 텐데요. 그래도 원치 않으시면 돌아가겠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얘기길래 그러는지 드러나 봅시다. 할아버지는 김영감 앞에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나갔어요. 그게 정말이요? 이 샘물만 마시면 코가 다시 작아질 수 있소? 김영감은 할아버지 말에 놀랐어요. 참말이요, 제가 이웃마을에 사는 최판사 어른 코도 이 샘물로 고쳤다니깐요. 할아버지는 김영감에게 물바가지를 주고는 단숨에 다 마시라고 했어요. 바로 그때 할아버지가 옷소매에 몰래 숨겨온 파란 부채를 꺼내 붙여 김영감의 코를 원래대로 돌려놓았어요. 아이고, 내 코가 다시 돌아왔네, 돌아왔어. 그리하여 할아버지는 김영감의 재산 반을 받아 부자가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할아버지는 따분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코가 어디까지 길어질래나. 어디 한번 부채질 좀 해볼까? 할아버지는 빨간 부채를 꺼내들고 붙이고 붙이고 또 붙였어요. 저 높이 하늘 위로 올라가는구만. 할아버지의 코가 계속 길어져 마침내 하늘 위 옥황상제의 궁까지 올라가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본 옥황상제는 화가 나 신하들에게 코를 꼼짝 못하도록 묶으라고 명령했어요. 여봐라, 저 할아범의 코를 나무에 꽁꽁 묶어 혼쭐내 죽어라. 아이고 코야, 코끝이 왜 이리 아픈 게야? 할아버지는 하늘로 솟은 코끝이 아파지자 서둘러 파란 부채를 꺼내 붙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내려와야 할 코는 안 내려오고 반대로 할아버지의 몸이 하늘로 둥둥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 부채가 왜 이래? 사람 살려! 사람 살려요! 할아버지가 당황해 부채를 더 빨리 붙이자 할아버지의 몸도 덩달아 더 빨리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점점 하늘 위로 올라오는 할아버지를 본 옥황상제는 묶은 코를 풀어주라고 명령하였어요. 고얀 영감탱이, 이 정도 혼쭐 났으면 더 이상 저 부채로 장난은 치지 않겠지? 마침내 묶여있던 코가 풀린 할아버지는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후로 요술 부채들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글쎄요, 할아버지가 땅으로 떨어지면서 어디로 사라진 건지 지금까지도 찾지 못했다나 뭐라나.